접속사와 전치사 둘다 뭔가를 이어주는 말입니다. 연결사라고 하죠. 접속사는 뭐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기도 하고. 맛있겠다. 브레드 앤 버터. 나도 모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먹고 그리고 나는 기도한다. 말도 안 되는 문장을 쓰고 있네요. 자, 1번하고 2번을 쓰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잘 봐. 이거 되게 중요해. 그 영어는 구두점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펑추에이션, 쉼표, 마침표로 되게 중요하거든. 온점, 반점 이런 말이 되게 중요한데, 단어하고 단어를 연결할 때는 컴마를 찍지 않아요. 그냥 문장하고 문장 연결할 때는 컴마를 찍습니다. 이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를테면 지금 우리 고3들하고 수업하고 있는 책이 좀 징그럽게 길죠. 징그럽게 힘내요. 징그럽게 너무너무 길죠. 이거 저번에 수업했었는데, 이거 세보니까 6문장이더라고. 6문장. 그래서 이런 거좀 고3들하고 수업하고 있는데, 컴마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를 못하면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못하면 너무 문장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and가 어떤 말들하고 연결되는지를 계속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제 영어 문장이 길을 때 생기는 현상들인데, 컴마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컴마가 어떤 말들하고 연결되는지를 파악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뭐다? 단어하고 단어를 연결하면 컴마를 찍지 않고, 문장하고 문장을 연결하면 컴마를 찍기 때문에, 이제 and 다 앞에 컴마가 있으면 팍 잘라가지고 새로운 문장이 시작한다라고 느낌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적으면 되겠죠? 뭐? 단어가 세 개가 연달아 나오면 그때는 컴마를 또 찍습니다. 이때는 병렬구조라고 해서 A, B, ND씨라고 병렬구조라고도 많이 학습하기도 하죠. 그래서 연결하는 말들을 접속사라고 합니다.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이룰 수도 있고 단어와 단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전치사는 뭐가 전치사예요? 응? 전치사는 뭐가 전치사? 전이 뭐야, 전? 앞에란 말이잖아. 그래서 앞에 위치하는 말이란 뜻으로 뒤에 명사가 오는 건데, 잘 봐라. 이게 왜 전치사란 말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되고 학교 얘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말은 앞에 오니 뒤에 오니 얘가 뒤에 오죠. 영어는 앞에 오니 뒤에 오니 앞에 오죠. 그래서 위치가 바뀌었다는 말을 해주기 위해서 된사란 말을 쓰는 겁니다. 굳이 말하면 우리나라 말은 후치사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말은 후치사고, 대부분은 이렇게 후치사에서 조사라는 것들이 명사 뒤에 따라오는데, 영어만 명사 앞에 오기 때문에 이 위치를 정해주기 위해서 된사란 말을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법 영어는 뭐 선행사, 전치사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문법 용어로 쓴다고 생각하면 되니, 영어는 자리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 지우가 왔군요. 네. 이거는 좀 이따가 보고, 여기 봐. 아, 이거 아니네. 여기를 볼게요. 무조건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네, 주어 자리에 주어 동사가 옵니다. 그럼 헷갈리겠죠, 그렇지? 그래서 반드시 뭘 적어? 접속사를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이 됩니다. 그럼 얘가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가 되는 것은, 이제 제가 두 번째 말했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말하고 있잖아. 관계대명사 하고 나서 이제 많이 듣게 될 거야. 이거 되게 좋은 이론이기 때문에,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가 되는 것은 나중에 문장 구조 파악할 때 되게 좋을 거예요.
2번은 근날치고 3번은 너무 길잖아 주어가. 그죠? 맞지? 그럼 주어가 너무 길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차라리 뒤로 보내고 가짜조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짜조를 써가지고 뒤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1번이 더 읽기 좋겠대요. 그렇지? 그러잖아? 그렇지? 눈으로 봐도 1번은 여기서 잘라서 읽고 어떻게 잘라서 읽고 이상하다, 뭐하다, 뒤에 있는 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도둑들이 탈출했는지 감방에서 탈출했는지가 곧 보도될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보도할 내용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로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1번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좋긴 합니다만 3번으로 쓴다 그래서 너 틀렸으니까 멱살 잡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3번으로 쓰면 읽기 힘들 뿐이라 이 말이죠. 이걸 보고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 명사절은 뭐라고? 명사절이랑 주어 공사절. 명사절이랑 주어 목적어 보호라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 자리로 따지면 돼. 알겠어? 어떻게?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또는 동사 앞, 동사 뒤, 전인사 뒤. 됐습니까? 이 자리 오면 명사절입니다. 이 자리 오면 명사절입니다. 저번에 명사절 부사절 했을 때 뭐 하우하고 하우이보 구별 이런 것도 전부 다 자리로 풀었잖아요. 여기도 자리로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장 보면 1번은 근다고 치고 2번은 뭐 앞에? 동사 앞에. 3번도 동사 앞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동사 앞에 뭐가 오면 조동사 덩어리가 오면 접속사로 이어주고 이 부분을 지금 예, 명사절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어동사, 조동사 연결하니까 접속사가 필요한데 그 접속사를 결정짓는 문제가 끊임없이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위로 올라갑시다. 아, 여긴 했구나. 그럼 얘기하면 되겠네. 주어자리 오는 명사절 접속사. 여기죠. 동사. 뭐가 온다? 첫 번째. 뜻이 없는 것이죠. 못마는 것. 못마는 것. 오메. 뜻이 똑같네. 망했네. 그래서 1번, 2번 구별하는 게 정말 정말 잘 나와. 회전 뜻이 뭐예요? 못뭐인지 아닌지. 이프는 뜻이 뭐예요? 못뭐인지 아닌지. 그런데 이프는 뭐가 올 수 없다. 주어자리 올 수 없습니다. 자,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자. 바꿔서 얘기하자고. 바꿔서. 만약에 이프가 맨 앞에 나왔어. 그럼 뜻이 뭘 것 같아? 무조건 만약에 무조건이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문법 배우면서도 독해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의문사 즉 WH로 시작하는 또는 How로 시작하는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좀 이렇게 간접 의문이라고도 봅니다. 그리고 저번에 배웠던 whatever, whoever, whichever 같은 단어도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못 오는 거죠. 뭐 이거는 뭐 끝나고 치고 시험 어떻게 나와? 이거 구별 정말 잘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지. 둘 다 못 마는 것인데 어쩔 거 이제. 대스는 말 그대로 뒤에 안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말이고 화스는 뜻이 뭐니까 못 마는 것이라는 뜻이면서 무엇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앞에 명사 없고 뒤에 명사 없고 이 구조로 가는 게 훨씬잖아요. 그래서 대스는 용법이 많기 때문에 항상 화 하나로 계속해서 밀어붙여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구별하는 게 좋습니다. 자, 밑에 설명을 보시면 1번의 경우 주어가 너무 길고 대세 뜻이 없으니까 되게 가짜적으로 있을 쓰고 뒤로 보내는 게 일반적이고 그다음 이 4번 주어 자리에 if가 오지 못함으로 if가 맨 앞에 오면 반대로 얘기해서 당연히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문제에서 if의 밑줄을 치고 만약에 뜻이 다른 걸 골라라 그러면 if가 문장 맨 앞에 있는 경우는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if가 문장의 중간에 있는 것만 구별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해봐라. 해석이나 해볼까? 너희들 풀 동안에 strange 이상합니다. So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우드 이메일 및 나한테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이메일을 보내다니. 아 대체나 그러네요. 그 다음 이번 they need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is encouragement 격려이지 뭐가 아니다. threat 위협이나 insult 모욕이라는 건 아닙니다라는 문장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둑들이 어떻게 감옥에서 탈출했는지는 will be reported soon, 곧 보도가 될 겁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아, 말했다시피 3번 같은 문장이나 2번 같은 문장은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2번 같은 경우 어떻게 해라? 반드시 이렇게 제가 하는 대로 XX를 쳐서 양쪽 다 X가 있을 때만 화시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1번은 이렇게 해서 조동사 목적 완벽하니까 화시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역시 도동사 목적 완벽하니까 위치가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해석으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해석으로 풀 수 없다고. SVO를 해야 돼요. X를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명사자리입니다. 아까 동사 앞, 동사 뒤라 그랬잖아. 그렇지? 이번엔 동사 뒤입니다. 동사 뒤. 동사 뒤, 동사 뒤. 여기가 목적어 자리가 됩니다. 첫 번째 that, 두 번째 what, 두 번째 whether. 오, 이번에는 if가 올 수 있군요. 그죠? if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동사, 그 다음에 whatever, whoever, whichever 등등입니다. 자, 밑에 설명을 볼게요. 뜻이 없는 일에 대신 생략 가능하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I think that he is honest.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오는 대신 생략할 수 있는 이유가 조동사가 완벽하기 때문에 중간에 대신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하지만 어려운 동사일수록 그대로 쓰고 뒤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제가 꾸준히 독해 시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니아가 중요하다고. 그 다음 마지막 보면 모른다 류의 동사 즉 don't know나 not sure나 ask나 wonder. wonder는 무슨 말? 궁금해하다. doubt는 무슨 말? 의심하다가는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단어 whether나 if를 씁니다. 그래서 if 앞에 뭐가 있으면 if 앞에 뭐가 있으면 이렇게 모른다 류의 동사가 나오면 당연히 if도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이 되는 겁니다. 아 어렵다. 난 해석을 해볼게요. 니들이 풀어봐. Some people think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they should be allowed to smoke anywhere they please. 자기가 원하는 장소가 있으면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응? 동의 안 합니까? 담배를 안 피워서? 60년대만 해도 즉 50년 전에만 해도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웠어. 비행기는 어떤 곳이냐면 창문을 열 수 없는 곳이야. 공기가 나갈 수가 없다고. 거기서 담배를 그렇게 피웠어요, 사람들이.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 그때 사람 몸은 1960년대 사람 몸은 뭐 담배 견딜 수 있을 만큼 건강했고 그다음에 그때 사람들은 담배를 안 피워도 담배 냄새가 불쾌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요즘은 많이 바뀌어 있죠. 담배 피는 사람이 범죄인처럼 취급받는 시절로 바뀌었어요. 아무튼 이런 얘기고 2번 The problem, 문제는 뭐냐면 Nobody want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action. 아무도 responsibility,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3번 wondering, 물음표 치면 좋겠죠. 나는 궁금해하는데 Anyone knows the name of the song? 그 노래가 제목이 뭔지, 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이 혹시 알고 있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얘도 이렇게 하면 좋겠죠. 위에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You could have time to go sightseeing after the meeting. sightseeing은 관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 해외로 왔나 보죠. 그래서 회의 끝나고 관광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다음 The good news, 좋은 뉴스는 여기서 끊고 접사에서 끊어서 읽으면 돼. The teacher agreed to let us hand in our report next week. hand in은 제출하다는 뜻이니까 선생님이 우리의 레포트를 다음 주까지 제출해도 좋다라고 합니다. 즉 이번 주에 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굿 뉴스가 됩니다. 6번 메인 이슈는 뭐냐면 올해 MVP가 누가 될지 바로 그것이 메인 이슈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를 동안 제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구조로 파악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탭이나 1번 답은 그렇죠. 되시죠? 앞에 명사가 없지만 뒤에가 완벽합니다. 뒤에가 X가 안 쳐진다 이 말이야. 수동태는 완전합니다. 그 다음 서형 2번 주어동사 목적 완벽하니까 역시 대시되고 앞에 명사가 없지만 뒤에가 완벽하기 때문에 화시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승현 3번 네 원더에다가 밑줄 쳐서 헤더랑 어울립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현섭 4번 마찬가지죠. 에스크란 단어 때문에 if가 되고요. 뭐뭐인지 아닌지로 if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5번 앞에 물어보는 표현이 없으니까 if가 아니고 대시 되겠죠. 됐습니까? 15, 6번 해석상 누가 뽑힐지 라고 하시면 되겠죠. 말씀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보호 자리에 오는 단어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뭐라고 이번에 뭐 해야 돼? 동사 앞 주어자리 동사 뒤 목적어나 보호자리 이번엔 전치사 뒤가 되겠죠. 전치사 뒤는 한정적으로 뭐가 올 수 없다 that 못 오고 if 못 옵니다. 자 이때 이제 말할게. 잘 봐. 이게 막 이제 영어 보면 막 이제 어떠한 단어는 뭐 오고 어떠한 단어는 못 오고 막 이런 거 나올 거야. 자 봐. if하고 해도 볼게요. 적지 마. 주어 자리에 오고 목적어 자리로 오고 그 다음에 보호 자리로 오고 전인사 뒤에도 올 수 있어요. 주어 자리에 못 오고 목적어 자리에 오고 보호 자리에 못 오고 전인사 뒤에 못 옵니다. 이렇게 막 쓰면 쓸 거야 분명히. 나중에 내가 써본 적 있거든. 잘 봐. 헤드란 뜻이 뭐예요? 이프 뜻이 뭡니까? 이런 대립산들이 계속 나오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차이를 설명할 거예요. 분명히 알겠어? 잘 봐. 헤드란 뜻이 하나요. 어디가나 같은 뜻. 뜻이 하나라고. 어디가나 같은 뜻이요. 지향이 다르잖아. 알겠어? 이쁜 뜻이 두 개지. 그죠? 어떤 때만 뭐뭐인지 아닌지가 돼요. 그럼 그 특별한 경우를 외우면 독해할 때 편하겠죠? 문법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면 돼? if가 다 틀려. 왜? 뜻이 여러 개거든. 그래서 이때는 쓰고 이때는 못 쓴다 이 말이야. 어머니 알겠어? 그래서 헤더하고 if를 고르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헤더가 답이에요. if가 불리해. 어머니 알겠습니까? 또 한번 해볼게. 이거 안 줘도 돼. 어? 왔네? 유스트나 우드나 둘 다 옛날에 뭐뭐 했는데 지금 뭐뭐 안 한다라는 대비적인 의미입니다. 알겠어? 그러면 유스트는 동작 동사에 쓸 수도 있고 상태 동사에 쓸 수도 있습니다. 우드는 동작 동사에 쓸 수 있지만 상태 동사에 쓸 수 없습니다. 다시 봐라. 유스트는 뜻이 뭐라고? 우드는 뜻이 뭐예요? 이렇다고. 알겠어? 그럼 유스트는 뜻이 하나지? 뜻이 하나죠? 어디 가나 같은 뜻이야. 제약이 없어. 우드는 뜻이 여러 개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만 우드가 뭐뭐 하고 냈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불리해? 우드가 불리하죠. 문법적으로 우드가 불리합니다. 근데 둘 중 하나 고르라고 하면 무조건 유스트가 답이야. 우드가 무조건 틀려. 알겠어? 그러면 우드를 만약에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돼? 이 뜻일 때, 이 상황일 때 공부하면 독해할 때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법으로 공부할 때는 뜻이 하나 있는 것은 무조건 어디가나 문법적인 제약이 없다. 공부하기 되게 편하겠죠 나중에. 알겠어? 그렇다면 한 방에 끝납니다. 그렇게 따지면 뜻이 많은 애들이 불리해. 뜻이 몇 개냐? 수백 개. 이쁜 뜻이 두 개잖아. 이런 애들이 불리합니다. 화선 뜻이 하나밖에 없어. 헤더 뜻이 하나밖에 없고 문서도 마찬가지고 파대부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얘네들은 자리를 어디다가 옮겨도 다 같은 뜻이라고.
그래서 얘네들은 제약이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어디에 갖다 놔도 같은 뜻이니까. 그래서 대시 같은 단어가 훨씬 불리하기 때문에 훨씬 못 쓰는 경우가 많다 말이지. 복습해 볼까요? 관계대명사 대시를 못 쓰는 경우 기억납니까? 컴마 다음에 대 못 썼고, 전인사 다음에 대 못 썼고, 후스 자리에 대 못 썼고, 대시 불리해. 대시 뜻이 많아서. 그래서 항상 뜻이 많은 애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대시나 if가 훨씬 불리하므로 이런 것들이 못 쓴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나중에 공부하기가. 알겠어? 끝. 전인사 뒤에는 대시나 if가 이끄는 명사들이 오지 못한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동계 명사들 이끄는 대 겁내 좋아해. 권덕구 그때 그 설명했던 정문이라는 친구가 광덕구 아우고 그때 시험 문제 다 듣고 다 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었는데 계속 저런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다른 학교도 좋아할 수 있겠죠. 대시 원래는 관계대명사 위치로 쓸 수도 있고 아까 지금처럼 접속사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쓸 수도 있는데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앞에 명사가 있고 대시 나오면 휘치처럼 관계대명사이므로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형태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형태입니다. 이때 명사는 어떤 명사가 잘 나오냐면 첫 번째 팩트 뭐뭐라는 사실 아이디어 뭐뭐라는 생각 컨셉 뭐뭐라는 개념 어썸션 뭐뭐라는 가정 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chance인데 chance는 기회라는 뜻도 있고 가능성이라는 뜻도 있는데 뒤에 대시 따라 나오면 가능성이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외워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보고 있습니까? 두 번째 공사가 진정해서 스프레드는 퍼진다는 뜻이에요. 선생님 스프레드에 S가 안 붙었습니까? 스프레드는 현재 과거 똑같습니다. 모양이. 그래서 루머가 어떤 루머가? 아워 버스 우리의 사장님이 will be retiring soon. 뭐한다? 아니다. was retiring이구나. 은퇴할 거라는 소문이 오피스 사무실 안에 팍 퍼져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조동사 목적 완벽한 경우에 대을 써서 뭐뭐라는 사실 뭐뭐라는 소문 이렇게 나오는 것을 좀 어렵게 동격의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뭐가 있네? 해봐라.